조선시대 문신인 정유성은 충절 가문의 유복자로 태어나 편모슬하에서 자랐으며 어릴 적부터 효성이 매우 지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 때 반대 세력의 탄핵을 받아 좌천되었다가 인조반정 이후 복직되어 강화유수, 청주목사로 부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성품이 너그럽고 아량이 넓어서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양반관료 외에도 중인계층의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의 집은 늘 중인 친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집안 사람들은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 현국은 집안에 위신이 깎이니 하찮은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자주 가나였습니다. 그러자 정효성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겐 진정한 벗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아들은 최소 다섯 명은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몇 명이나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정효성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한 명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겐 다섯 명이나 있는데 어찌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냐고 묻자 많은 벗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벗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진정한 벗을 찾는 내기를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부자는 아들이 진정한 벗이라고 여기는 친구를 찾아가 살인을 저질러 급히 도망치는 중이니 숨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곤란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네 명의 친구들도 훗날 그들이 발각되면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양반자제로 평소 의리와 기계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자 벗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진정한 벗이라고 여기며 함께했던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만 하였습니다. 정효성은 아들을 데리고 평소 친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중인 친구를 찾아가 자신과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으니 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벗은발로 뛰어나와 염려 말고 자신의 집에 숨어 있으라며 안방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어 식사도 못했을 거라며 정성들여 밥상을 차려주고 없는 살림에 술까지 사왔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정유성은 잠시 다른 곳에 들렀다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 역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믿고 찾아온 것에 대해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돌았는데 정효성을 거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효성은 자신이 진정한 벗이라고 여기는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자 이번에는 자신과 아들이 모반을 하려다가 들켜서 쫓기고 있다며 숨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더듬거려 답답하였는데 어째서 아버지가 제일 친한 벗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효성이 대역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 친구의 아내까지 나서서 정효성 부자에게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역모죄는 숨겨주는 자들도 집안이 멸문할 수 있는데 순순히 받아주는 것을 보고 아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남은 가족들도 위험할 테니 얼른 정효성의 집에 가서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효성의 아들은 그 사람의 속내가 궁금하여 어찌 당신과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자신들을 받아들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정효성이 신분은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겐 미안하지만 자신을 신뢰해주는 진정한 벗을 도와주다 죽게 되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유창하게 말만 하던 자신의 친구들과 비교되어 정효성의 아들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효성 부자가 찾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유성 부자가 잠시 후 돌아오겠다고 한 뒤 나간 후에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되어 다른 친구들의 집으로 서로 찾아다니다가 그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며 모두 합심하여 정유성을 돕자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은 감동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아들은 찾아온 사람들을 방 안에 모셔다 앉히고는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들에게 정유성은 자초지종을 말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벗들의 우정을 잠시 시험했다며 술과 고기를 사서 자신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벗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유성의 아들은 그들이 아버지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미천하다고 여겨 새해가 되어도 세배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뒤로 아들은 새해가 되면 항상 그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신분을 떠나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뜻과 됨됨이를 보고 친구를 삼았다고 합니다.